재판이 길어진 걸까요? 분독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진술 조사 당시에 모든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장미인에는 외모 관리를 위한 카복시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았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검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시현, 이승현은 혐의 내용 중 일부는 인정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유가 뭘까요? 검찰 조사 받을 당시에는 상당히 고압적인,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뭔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야지만 자신이 선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승현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는 잠에서 깨면 더 놓아달라고 했다며 일부 인정했던 추가 투약 혐의에 대해 그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5살 딸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지 않았고 잘못 알려진 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박시현은 프로포폴 투약 횟수에 대한 진술을 주 1, 2회로 번복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임신 6주였습니다. 지난해 유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는 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측이 아주 팽팽한 긴장을 감도는 공방전이었어요. 한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 또 한측에서는 왜 이제 와서 말을 번복하느냐 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양측. 재판장의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피부과 원장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까? 재판장이 볼 때 그 정도로 유명하면 언론 보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진술 번복이 정말 실제로 과거에 그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고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점을 그 재판부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뭐 좋은 결과가 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돼서 뭐 쉬운 말로 괘씸죄에 걸려서 원래 받을 형량보다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진술 번복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28일 이어질 다음 공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04일 동안 13번째 이어질 재판. 하지만 아직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들을 당황하게 만든 수지 열애설. 최근 가요계에 불어닥친 20살 스타들의 열애설에는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획 취재입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도, 국민 귀요미 설리도, 국민 여동생 아이유도. 약속이나 한데 20살 국민 여동생들의 열애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많았죠? 특히 삼촌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한 수지의 열애설. 국민 첫사랑에게 어깨 동무를 한 남자, 과연 어찌 된 영문인지 한밤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뭐 남자친구 그냥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겠죠? 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수지 곁에 있던 남자, 187cm의 훤칠한 키, 모델 출신 배우 성준 씨였습니다. 돌아가라니까? 지난 6월에 종영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을 했었죠. 드라마에서 수지 곁을 24시간 내내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을 맡았던 성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여전히 수지 곁을 호위해줍니다. 한밤 데이트 현장을 단독 포착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취재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하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청담동에 뭐 일식집으로 이동하셔서 수지 씨와 나란히 옆에 앉으신 성주 씨는 수지 씨와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시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 와인바를 나오시는 수지 씨는 나오실 때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뒤따르던 성주 씨는 그 수지 씨의 마음을 아는 듯하게 호위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셨는데 나오면서 수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깨 동무를 하셨고요. 수지 씨가 손을 잡으며 응대하면서 두 분이 연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네, 뜻밖의 열애설에 네티즌 수사대도 레이더를 풀 가동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늘 수지의 곁을 지키는 모습이 속속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두 사람이 친근하게 주고받은 SNS글에도 관심 집중. 수지가 남긴 묘한 느낌의 글도 화제였습니다. 9월 초에도 둘의 데이트 모습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속사의 입장은 네. 어떨까요? 동료, 친한 동료. 성준 씨 측 입장 또한? 사실 그냥 친구 사이인데 옆에 일행도 있고 스터닝이죠. 뭐 저 입장에서는.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력 부인, 왠지 낯설지가 않죠. 통과 1회처럼 쏟아진 20살 국민 여동생 열애설의 공통점입니다.